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오늘은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도이치 모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도이치 모터스 수차례를 살펴봤었는데 네. 주 핵심 포인트는 이제 수원에 짓고 있는 오토월드. 네. 그게 이제 완공이 되고 부업이 되면 딱 저기 그 스타트를 하는 건데 네. 이게 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네.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개장 스케줄부터 한번 좀 짚고 가볼까요? 예, 일단 공사는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초에 봤던 그림은 그랜드 오픈 자체를 이제 한 4월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은 4월부터 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일단은 대대적인 홍보를 기반한 그랜드 오픈은 지금 6월 정도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초기에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하고 이제 초기부터 이제 좀 이슈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그랜드 오픈 자체는 한 2개월 정도 밀렸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4월달부터 중고차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핵심 사업 포인트였던 중고차 기반으로 한 캡티브 비즈니스는 시작이 된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이제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뭐 다 마찬가지인 이슈이긴 하지만 일부 지금 왜냐면 소비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중고차를 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든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초기에 램프업 자체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큰 흐름에서 이 질병으로 인한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한 펀더멘털리 봤을 때는 방향성은 맞고 다만 이제 이게 언제부터 안정화가 되어서인지 다시 과거 수준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동이 회복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모두가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비단 뭐 도이치의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소비가 이연되는 것인지 이 소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안정될 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 회사 내용 좀 살펴주십시오. 예, 그 이 회사는 그 BMW랑 그리고 이제 미니 시리즈 이런 신차 판매 딜러십 사업이 메인 사업이었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구매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AS 수요에 대한 흡수를 하기 위해서 AS 센터를 좀 증설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BMW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BMW 자체에서 인증해주는 이 인증 중고차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는 기존 본업은 이 BMW와 미니 이 신차 판매 그리고 AS 그리고 정식 인증 중고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차 판매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야 뭐 인증 중고차니 AS 수요 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신차 판매에 대한 이 포캐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 신차 판매 시장은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과거에 BMW 리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일부 BMW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그 가치 훼손이 좀 있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기존 본업 기준으로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좀 온고잉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슈는 항상 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과거에도 방송 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신차 판매가 기반이 되는 회사 사업 구조에서 이제 올해부터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 도이치 오토월드를 기반으로 중고차 시장에 이제 뛰어든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신차보다는 중고차 시장이 뭐 좀 더 꾸준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좀 지속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저는 네. 이제 좀 하나 더 알고 싶은 게 이제 도이치 오토월드에 그 중고차 딜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전속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 각각의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피를 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기존에 수원에 이렇게 난립해 있던
중고차 상사의 그 딜러들이나 이런 이제 운영자들이 도이치 오토에 대한 상가를 분양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아예 이제 분양을 시켜버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임대 수익을 도이치 모터스가 수취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완전히 지금 권리를 넘겨주는 경우도 네, 있고, 아예 분양을 시켜버리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매달 임대 수익을 받는 그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비중은 전자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있고요. 그 도이치 모터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입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분양 수익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애초에 이 건설 자체를 도이치 모터스 돈으로 한건 아닙니다. 그 외부 PF랑 같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분양 수익 기반으로 완공되면 이제 정산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익들은 회계상 이익은 꽂히고 있지만 아직 캐시 베이스의 이익은 아직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남아있는 이제 분양 같은 경우 이제 그 회사들 그 업체들이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당장 이제 분양해서 들어와서 그걸로 인한 이제 운영을 하고 그 중고차가 이제 판매가 됐을 때이 자회사들이 그걸 기반으로 이제 캐피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이제 임대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네. 실적들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요? 일단은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입니다. 이거는 분양 수익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양 수익은 완공 직전까지는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1분기로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상단에 있는 이 가장 큰 부분에 있는 이 파란색, 도이치 오토월드 써있는 이 파란색이 분양 수익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올해 1분기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2020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전체 영업이익으로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는 회사의 본질보다는 전체 이제 통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 감소하니까 이게 좀 이제 좀 영업이익이 역성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좀 이렇게 회사가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작년에만 영업이익에서 기준으로 분양 수익이 500억 이상이 꽂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올해 1분기를 끝으로 사라지는 일이라 받아보시면 돼요. 회사의 본업은 아니고요. 이제 이 부분들을 제거하고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매년 지금 회사의 분양 수익을 제외한 실질적인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매년 성장을 하고 있음이 입증이 되고 있고, 2020년의 성장은 분양 수익을 제외하고도 도이치 오토월드 운영을 통한 기타 자회사들의 캡티브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의 레벨업이 중고차 기반으로 시작이 된다는 점을 저는 회사의 펀더멘털리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 어떤 캡티브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이치 오토월드 내에서 이제 중고차가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중고차 할부 채권을 그 시장 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서 그 스프레드를 먹는 구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도이치 오토월드 내에서 이제 전시되어 있는 그 중고차들을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SK엔카나 보배드림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시키고 그 건당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가 이제 자회사인 직카가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가 되고 이제 그 차를 직접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탁송 서비스 역시 이 직카가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이치 오토월드 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판매 직전에 성능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이 성능 검사는 이 도이치 P&S라고 하는 이 자회사가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이치 오토오일들을 기반으로 이 시장 내 자체를 캡티브 비즈니스로 이 자회사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게 올해 2분기부터가 될 것이다라는 점과 이게 회사의 기존의 신차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는 사실 중장기 성장성을 바라보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이제 중고차 시장이라고 하는 이 꾸준한 시장을 바탕으로 이 캡티브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레벨업이 될수 있다는 점이 일회성 분양 수익을 제거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해부터 이제 이 신사업을 기반으로 레벨업이 될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가장 좋은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봤을 때는 이게 영업이익률은 작년보다 좀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작년에는 분양 수익이 이익률이 40% 넘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빠져버리면 사실 이거는 볼륨은 중고차 시장 기반으로 한 자회사들의 레벨업에 따라서 매출 성장은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일단 영업이익률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다만 회사의 본질을 바라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속 가능한 실적이 레벨업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제가 봤을 때는 이익과 그리고 이건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과거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오토오일들을 기반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이 실적들을 내기 시작을 하면 배당을 이제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중고차 시장 기반으로 해서 이 오토월드 내에서 내년, 내후년, 뭐 매년 막 20, 30% 성장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전 여기는 꾸준한 시장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만 저는 지금 가치를 두고 있고, 물론 이게 앞으로 이제 제2, 제3의 오토월드를 추가적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사이드가 생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중고차 할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찍기 시작하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지가 되는 걸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4, 5년, 6년 후까지 매년 성장할 거에 대해서는 개런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유지는 될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 3년 동안 회사의 펀더멘털리 중고차 시장 기반으로 매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확보가 지금 돼 있는 거. 물론 그거는 운영이 잘 되어야 되고 안정화된다는 조건이 깔려 있긴 하지만 지금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난립해 있던 수원시 자체에서 그 중고차 상사들을 지금 모아서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포화되어 있는 시장에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실적이 레벨업이 되고 이 지속 가능한 어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배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회사의 기업 가치는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시한 배당 성향은 20%입니다. 20%?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러면은 올해 실적 기반으로 한 내년 결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제 어닝 순이익 추정치에 배당 성향 20%를 반영을 하면 사실상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뭐 아직 이른 시기긴 하지만 거의 배당이 200원 후반 300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동안 굉장히 지금 높은 주가의 레벨까지 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올해 제가 연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영업이익은 56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의 급락 때문에 현재 지금 시가총액은 지금 1000억 원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봤을 때는 올해부터 560억이라고 했을 때 이제 분양 수익은 제거가 된 상태에서 할부 채권 듀레이션 3년까지는 누적적으로 할부 채권은 잔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바라봤을 때는 사실 내년 내후년은 600억 이상까지 영업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바라보고 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배당까지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기업 가치는 과거 대비해서는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코로나 국면이 지나가고, 또 그랜드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곧또 돌아가는 상황도 다시 한번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